chicken and trophy. Cause I'm a return story. You're coming me to the mess. To the top, to the top. Oh, the lights are down and the talking comes go. Set another sign, my new dance in slow motion. Call me one night, call me one night. I'll see you when they go, guys. Yo, move it in the yellow car. Can I all say, yeah. Also, let you go, go, knock you. Toby, come, take care. Can I tell what my tie got to my dreams? So, no, tabi, ni, hane, I got a bounty. So, be able to cover that day. I'm not going to go with it. On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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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ing future も追い越して待ち冒険速度超快マジャマスワンテン追いかけてるはずが追われる me まるでキャッシュ rules everything around me 街から街響かせるように音の翼広げ comes to go 鳴り止まないサイレンが眠らせない my heart 心かき乱す noise さえ足踊るこの道の上叶えてはまた描く my dreams その度に跳ね上がる bounty そびえる壁立って今乗り越えて君の元へ One day 強く踊って on the best One day 止められない hot the best Sky yeah You got a one day 王様気を越して One d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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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day 見たことのない未来 Oh yeah Hands upギュッと抱き寄せ奪い去りたいけど夢の先たどる海に行こうからそびえる壁だって今乗り越えて君の元へ One day 強く乗ってオンフェス One day 止められないホットフェス Sky You got a one day 王様気を越して One d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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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몬스타엑스 민혁의 보고 그리는 쇼 보고십쇼 보고 싶고 그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오디오쇼 보고싶쇼 렛츠고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민혁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일주일의 시작 수요일 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또 근황을 살짝 알려드리면 몬스타엑스의 일본 싱글 새로 나왔습니다. 원티드 나왔고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뮤비도 굉장히 잘 나왔고 사실 이제 뭐 녹음할 때 에피소드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없어요. 그냥 이제 술술 나와요. 네 그냥 툭 치면 나와가지고 문제도 없어요. 이제 원래는 츠 이 발음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냥 누르면 츠 바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뭐 가사가 좋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뭐 눈부시게 늘어선 영광이 세근인 역사를 뒤로하고 to the next 사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거죠 그냥 뭔가 가사 예쁘잖아요 눈부시게 늘어선 영광이 있는 거 영광이 김영광 씨인가? 자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 트로피들이나 우리가 여태껏 이런 밟아온 것들이 눈부시게 딱 늘어서 있는 거야. 그것을 뒤로 하고 to the next level 다음으로 가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무한히 펼쳐지는 가능성에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들자. 야, 이거 완전 몬스터엑스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뭐 또 원티드는 사실 뭐 두 번째고, 첫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2월 19일 우리 IM 솔로 앨범이 나옵니다. 진짜 미쳤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듀얼리티, 양면성이거든요. 오늘 티저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 막둥이 티저 나오면 울 거예요. 오늘 나오니까 제가 보면서 울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도 꼭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오늘 또 몸베베 말고도 많은 팬분들 함께 하실 텐데 우리 막둥이 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한 시간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따뜻하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 션우랑 IM이 함께한 인터뷰에서 다시 태어나 데뷔한다면 막내이고 싶나 리더이고 싶나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근데 IM이 또 이렇게 얘기했겠죠. 태어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태어난다면 막내이고 싶나 리더이고 싶나. 글쎄요. 아, 저는 리더이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뭔가 힘 뭔가 뭐가 힘드냐의 기준이라기보다 그냥 좀 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몬스터엑스와 민혁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소식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7117번, 정보 용료 한 통에 100원이고요. 말머리 보고 싶은 달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말티즈 왕자님입니다. 제가 며칠 전 부모님이랑 싸우고 친구랑 다투고 공부도 잘 안되고 너무 힘들어서 음악으로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에 몬스터엑스 플로우를 들었는데 듣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거의 한 시간 동안 통곡을 했어요. 그러다가 진정해야 될 것 같아서 포그랑 로데오랑 뉴튼을 듣고 울음을 멈췄는데 스탠드업을 듣고 다시 또 울었어요. 울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보니 몬스터엑스가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된 것 같아서 행복하더라고요. 극복 몬스터엑스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곡 중에 위로받기 좋은 곡은 아무래도 스탠드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뭔가 몬스터엑스의 느낌과 다르게 좀 밝은 느낌이기도 하고 좀 에너지를 주는 가사기도 하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좀 진정해야 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는 진정. 그런 노래가 없어요, 저희 곡은. 네, 진정이 안 돼요. 네. 또 다음 곡, 뭐 예를 들어 감동받거나 힘내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노래. 힘을 내기 좋은 노래? 뭐 타이틀곡들이 대부분 힘을 내기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실 포그랑 로데오가 진짜 약간 치얼업하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우 그리고 로데오. 네. 야근하는 몬베베님입니다. 야근하다가 갑자기 민영님 생각이 너무 나서 사연 보내요. 사실 제가 요즘 일하기가 너무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돈을 벌어봤자 밖에 쓰지도 못하고, 아, 벌어서 뭐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엉엉 우는 소리 내면서 일했습니다. 재택근무여서 진짜 엉엉 소리 내면서요. 근데 팬콘 소식이 발표되고 내가 그냥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티켓값을 번다고 생각하니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근데 마인드 진짜 좋다. 야근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요. 열심히 일할게요. 아싸, 나의 비타민 민혁. 호스님, 빠이. 오, 빠이. 팬콘을 앞둔 기분은 사실 되게 떨려요. 아직 준비를 정확하게 시작을 못하긴 했는데 이제 곧 준비를 시작할 텐데, 뭐 세네스트 같은 것도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도 하니까요. 네. 자, 여러분의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수다 떨 최고의 최고의 게스트가 한 분 오셨는데 누군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매력을 논하자면 24시간이 모자라요.
아스트로 봄비 씨? 예! Yeah!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문빈입니다. 어, 반가워요. 네, 반갑다. 아, 반갑습니다. 빈씨가 보고 싶죠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반응이 진짜 좋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뭐, 항상 이런 멘트는 있어요. 예. 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런 기본적인 네. 멘트잖아. 이런 방송 아, 나오면 하는 멘트. 예. 네. 네. 그래, 나오는 이유를 궁금해 하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 아, 이유가 뭐, 있어요? 따로 있겠습니까? 형이 좋으니까 나온 거고 네, 불러주시니까 나온 거죠. 뭐 앨범 사실 뭐 앨범 나오고 뭐 영화 나오고 연기 들어갔다 해서 나오는 거 아니라 네네. 그냥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대화하려고. 네, 대한민국의 트렌드. 그렇죠. 네. 오, 보기십시오. 야 좋아요. 어, 좋아요. 야, 좋아요. 빈이 마음에 들었어 처음부터. 아. 사실 음악 방송 MC 조합이죠. 아 그렇죠. 네 지금도 맞죠. 하고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죠. 어. 저는 쇼챔피언 MC. 그렇죠 그렇죠. 어 왜 사나는? 사나요? 안 나왔어요. 아, 사나도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네네. 일단 저 먼저, 형이니까, 아. 먼저 나간 다음에, 다음에 같이 오기로 했습니다. 아, 왜 그래요? 그치? 그놈 막, 그냥 안 나온다 그런 거 아니죠? 아, 이제 그런 거 같이 하기 싫다고. 아,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쵸? 네, 나중에 꼭 데리고 올게요. 아, 그쵸?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나우에 사실 몇 번 다녀갔다고 하는데, 네, 뭐 어디 갔다 왔어요? 어 일단은 그 형도훈 선배님이랑 오. 대준 선배님이랑 하는 것도 오. 다녀왔었고요. 여러 번 많이 나왔었어. 성훈이 거 네. 나왔나? 맞아요, 맞아요. 아, 심야 아이돌. 맞아요. 그리고 엄지 씨가는 그 어벤걸스도 나왔었고요. 네 오늘이 보고 싶다님 처음 왔는데 오자마자 뭔가 느낌 자체가 예예예 예, 예. 고급 인터뷰 쇼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바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네. 뭔가 차분하고 네네네. 약간 전시관 온 거. 야,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있더라고요. 그 느낌과 반대로 이제 신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사실 지난 가을에 네. 백 투 더 아이돌에서 저희가 만났잖아요. 기억나시죠? 아, 그렇죠. 추석 때. 네. 아, 너무 고마웠어. 근데 진짜. 어, 왜요? 그래도 이제 곧 추석 곧이었나? 그 당일날이 아마 추석이었어요. 그쵸. 당일날이 네. 하여튼 네. 연휴 그 추석 연휴 휴가 때랑 겹쳤는데 네네. 또 이게 나와줘가지고 물론 아. 제가 캐스팅한 건 아니지만. 네. 아 근데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 왜냐하면 저희 그룹 자체가 이제 형들도 너무 좋아하고 어. 또 은혁 선배님도 그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꼭 나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나가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그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배드 아이디어. 아 배드 아이디어요? 아까 우리 또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아, 그쵸. 뭔가 근 몇 년간에 남자 듀오로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색깔 있고 제일 눈에 보이는 아, 또 이렇게 칭찬을 어, 진짜 듀오였던 것 같아. 안무도 너무 멋있었고 네. 되게 잘 어울렸어. 그냥 뭔가 둘이 길쭉길쭉함이 의상이나 뭐 노래나 안무나 이게 진짜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 네, 사실 저희는 근데 진짜 막 준비를 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어. 저희는 그냥 그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 황정민 선배님이에요. 저는 숟가락으로 사람 밥상에 숟가락 맞았죠.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또 유기현 씨가 지금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윤사나 어린이 아. 문비나 형도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 하네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어디서 듣고 계시 숙소에서 듣고 뭐, 계시나? 뭐 그러겠지. 어, 아. 그런 것 같아요. 물 천천히 마시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뭐 우리가 뭐였죠? 엘리게이터. 아, 엘리게이터 쳤다. 엘리게이터 10분 만에. 아니 사실 이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쵸? 네네.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이 안무를 네네. 10분 만에 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전에 어쨌든 연락을 받았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원래 사나랑도 네. 어 엘리게이터 쳐야 되는데 네. 누가 줄까 했는데. 왜냐면 안무량이 훨씬 많았죠. 아, 그렇죠. 훨씬 많았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사나한테 물어봤었죠. 근데 어, 형이 하는 거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정말 없네요. 우리 사나. 우리 아 근데 저는 어. 제가 하고 싶다 했어요. 아 사나를. 진짜. 네. 그래서 그냥 착하네. 어 대충 이렇게 보고 좀 딸 부분 따고 네네네네. 가서 이제 형이랑 가서 준비해서 한 그쵸. 거죠. 근데 저도 너무 오랜만에 쳐서 네. 거의 비니가 알려줬죠. 아 그렇죠. 저는 이제 기억이 아, 안 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동선이랑 그런 것도 즉석에서 톡톡 해가지고 근데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프로그램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 맞아요. 좋았던 거. 요즘은 사실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질문을 하려는데 네. 머리 보니까 사실 네. 뭔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네요. 그렇죠. 뭔가 준비를 하고 있긴 한가 봐요. 공개도 됐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또 방송할 때 직접 얘기했거든요. 컴백 준비를 하고 있다. 약간 비니 씨가 많이 좀 스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스포를 네, 예전엔 제재를 많이 당했었는데 네. 이제 뭐 제재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뭐 네. 신경 쓰나요? 저 빼고 오래된 사람이 없거든요. 오 진짜. 우리 그룹이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요? 그렇죠. 이야 거의 2-3인급이겠네요. 아 대표님급일걸요. 이야 네. 좋습니다. 밖에서 회사 분들이 듣고 있는데 네. 그냥 들어라. 네, 뭐 어때요?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연습생 포함해서 10년 했는데. 그렇죠. 아, 네. 10년. 이사직은 줘야죠. 그럼요. 네. 10년의 그 바이브가 있는데.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자, 이제 뭐, 빈 씨도 이렇게, 네. 좀, 빈 씨랑 같이 수다를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스트로도 텐션이 엄청 나잖아요. 아, 그쵸. 누가 제일 좋죠? 아무래도, MJ 형이 가장 이 텐션이 네, 높고, 그리고 잘 받아주는 게 또 진진 형이다 보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그 둘이 뭔가 이렇게 뭉치기 그치, 시작하면, 그치, 그치.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빈 씨랑 네. 뭔가, 은우 씨. 은우 씨는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둘 다 그러나요? 약간 근데 분위기 타는 게 있어요, 둘 다. 둘 다 이 텐션이 한쪽에 오르면 같이 오르는 그런 같이 상황이 있어서. 근데 저희 팀 자체가 약간 그래요. 약간 잘 따라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거 좋은 것 같아. 좋은 거죠. 좋습니다. 사실 뭐, 인터뷰하거나 뭐 브이앱 하거나 할 때 진행자 아무래도 조금 더, 친구 대비 좀 차분? 차분하진 않는데 네. 약간 그 정리 에 그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네네네. 본분을 네네. 어쨌든 그 흐름에 있어서 그 흐름이 좀 자연스러워야 되고 네. 맥락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 번씩 엇나갈 때마다 중재를 해주긴 하죠. 벨아이디어 할 때는 네네. 대충 말은 누가 좀 그 제가 했었죠. 그쵸, 제가 그쵸. 제가 사나도 말을 잘 못하잖아요. 아 걔가 이제 말이 늘긴 했는데 늘었구나. 예, 늘긴 늘더라고요. 예, 예. 생각이 좀 늘고 나이가 차면서 말이 늘었는데 야, 다 컸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담당을 했었죠. 네. 참 이제 신기한 게 저희도 이제 우주소녀 그 같은 회사 애들이 네네네네. 중학생 때 막 이럴 때 꼬맹이 때 보면서 이제 크는 것도 봤는데 사나도 똑같이 그때 애기 때 진짜 애기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커 가지고 나보다 키 커 가지고 내려다보고 이러면 참 재밌을 게 너무 귀여워. 근데 약간 옛날에는 진짜 애기 같다 이런 생각을 그랬어, 많이 했는데 요즘 안 그래. 요새는 아니야. 진짜 그게 아니야. 아 진짜 다 컸구나 이 생각을 하더라고. 한동안 약간 애기로 불리기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 애기 취급하면 좀 싫어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은근 그걸 또 즐겼어요. 그때. 아, 그래? 그때는 걔가 약간 되게 똑똑해요. 그렇구나. 그럼 되게 즐기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애기 취급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도 그런 생각도 안 들고. 몇 살이죠? 사나가 지금? 22살. 두살 됐구나. 둘 맞네요. 제가 24이니까. 아니 몇 년생이야? 00년생이죠. 00년생. 제가 98이고. 그러면 뒷자리가 3인가? 3이죠. 이야. 외계인이네요. 외계인이죠. 네. 저희랑 다른 삶을 사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저랑 여러분 사연 보면서 같이 네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키 씨 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요? 네. 아, 좋습니다. 유키님께서 올 비니가 온다니 민영님께 팁 하나만 감히 드려도 되나요? 우리 비니는 성을 붙여서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문빈 씨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빈씨 비니라고 불러주세요. 비니를 죽도록 사랑하는 아로하 한 명이 아래 없고 이만 물러갑니다. 그래요? 왜요? 안 돼. 이게 약간 정없다 생각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우리 형건이도 성 붙여서 얘기하면 약간 그런 아, 거 있잖아요. 아, 네, 뭐뭐뭐씨 이렇게 네, 바로 해버리고. 저도 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아무래도 외자다 보니까 문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문빈이나 아니면 저는 잊지도 않은 성씨를 붙여서 김문빈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김문빈 씨. 네, 그래서 저는 빈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쁘잖아. 너무 정감 가고 좋아서. 네, 그래서 빈이라고 부르는 거 좋아요. 김문빈이라고도 마음대로 하는구나. 네, 그래서 너 김문빈 아니었어? 이런. 독고문빈도 있을 거고 제갈문빈도 있을 거고. 아니요, 나 문빈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죠. 좋습니다. 네. 형은 어떠세요? 나는 네. 그냥 보통 그냥 민혁 씨라고 많이 혁으로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세상에 뭐 혁이 여러 명 있을 순 없죠. 제가 딱 인정하는 혁은 딱 한 명. 어떤 혁이죠? 왔니? 이거 알아요 요즘에? 이게 뭐예요? 왔니? 이거 몰라요? 뭐죠? 피식대학교라고 요즘 좀 유행하는 건데 한번 좀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유행이 좀 느리네요. 그 혁을 인정하나요? 네네. 그 저희 팀에도 혁이 있어요. 그렇죠. 민혁이. 민혁이 똑같은 민혁이죠. 그쵸.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티즈와 멍냥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문베베, 동생은 5년차 아루아요.
와. 야, 몸베베로 하네. 진짜. 얼마 전에 기현 오빠가, 민혁 오빠가 요즘 운동을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려줬는데요. 그래서 말인데, 아닌데, 운동 열심히 하는 빈님께서 운동 팁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생이 엊그제 생일이었는데, 두 분이 생일 케이크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어, 운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예. 어, 그럼 이 사실은 뭐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연예인들은 이런, 이제, 뜬 소문들이 굉장히 카더라가 많이 나요.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도 나더라고요. 아, 연기가 예. 나요? 예, 이거 연예인은 어쩔 수 없어요. 이놈의 카더라 때문에 카더라. 참 힘들어요. 네. 아, 그러면 운동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생각 정도는 있어요. 아, 생각 저는 정도는 이제 PT는 자신이 없고, 아. 만약 하면 좀 필라테스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필라테스. 빈 씨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필라테스 저도 지금은 안 하지만 네. 예전에 다녔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때요?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어,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유연해지고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꼭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이분께서 동생이랑 같이 또 네네. 저희 둘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다 네. 보니까 그쵸. 케이크를 한번 아, 케이크.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여따 자. 그리면 되나요? 어, 그렇죠. 이렇게 사연이 종종 오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좀 활용을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래 주시고 그동안 한번 그려볼게요. 예. 아, 숨 가빠라. 귀여워 이 노래. 예, 귀여웠었지. 2016년 16년이구나 그림자 못 그리는데 큰일났네. 네가 나를 깊은 마음 네가 나를 바라보면 무중력 같아 그때 무중력 같아 할 때 이거 안무 이거잖아 네, 기억나 맞아 설명해줘 내게 말이 되게 너만 보면 나는 바라게 돼 넘어갈 때까지 100번 찍어 내가 갖고 했으니까 생각보다 나중에 막 20명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진짜 꼼들어갈 것 같아 생각보다. 이거 진짜 이거 20명곡 이거 근데 약간 그 여름에 듣기 좋은 것 같아 청량한 느낌이 있어. 요즘에는 사실 청량한 걸 하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근데 계절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이게 봄이 되면 이제 많은 청량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룹 분들이 좀 강한 컨셉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모자 같은 거. 어. 네. 막 공연 같은 거 하면 이거 해요? 네? 이 노래 해요? 어 콘서트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행사할 때는 그렇게는 안 지고 꽤 된 것 같아요. 워낙 옛날 노래다 보니까 그쵸? 요즘 형들 노래 더 많이 들어요. 뭐? Find You. 오 노래 너무 좋아. 팬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이 노래 막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제가 다시 해줬습니다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이런 청량한 노래 좋아하는 팬분들도 있는가 하면 약간 블루플레임이나 빅자버스 근데 그 노래 좋긴 해 그 노래 그런 류의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와 대박 진짜 지금까지
와, 대박이다. 너를 만난 후 나의 생활이 꿈만 같아요. 너를 처음 본 순간 Oh miracle 난 느껴져 기적은 바로 너란 걸 날 그게 better 난 널 품에 안고 날아 내 손을 잡아요. 와. 매일매일 평범했던 날들이 이젠 달라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너를 처음 본 순간 A miracle 난 느꼈죠 기적은 바로 너란 걸 알게 난 널 품에 안고 날아 불나를 향해 날아 잠도 너의 입만 줄 거야 아마 K-POP 좋아하시는 분들 이 노래 다 알 거예요 그럼요 명곡이잖아 진짜 문을 열어줘 그대 내 손을 잡아요 했다. 응. 와. 웃는 것 같아. 형 진짜 잘 부른다고. 아 나 이거 너한테 맞춰서 그랬는데. 어? 아니 아니. 자. 한번 보여줘. 자 노래 좀만 줄여주시고. 어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가운데 그 오이 소박이. 그 오이 소박이랑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 어. 이게 에어박인가? 아 설명. 아 죄송해요. 설명 자체. 네네. 이게 층을 나누는 거거든요. 2단이에요. 어, 그렇구나. 2단 케이크고요. 네네네. 그리고 하트가 있습니다. 네. 하트가 있고, 네. 초가 이렇게 총 6개가 있는데, 네네네. 제 멤버가 또 6명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생일 축하해요. 네. 를 초로 꽂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축 탄생일. 오. 축하하는. 네네. 왜 울지 마시고요. 축하하는 의미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덕담. 네네네.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록 색깔은 이 단을 나눈 거예요. 아 단을 나눈 거구나. 아 오이는 아닙니다. 아 오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약간 오이 좋아요? 오이 좋아하죠. 오이 좋아하는데 끔찍하네요. 아 잠깐만. 오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제가 2단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2단인데 여기 보면은 또 연두색으로 제가 또 네네. 케이크를 꾸몄는데 그 무슨 맛일까요 얘는? 약간 그린티 얘기했죠? 그쵸. 약간 네. 녹차. 네. 큐컴버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오이 녹차, 아니죠? 녹차입니다. 네. 중간에 또 이 녹차. 아. 원액이 들어간 거. 아, 원액이. 좀 더 진하죠? 아, 그러네요. 마음이 놓이네요. 네네. 혹시 초코 케이크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초코 네. 케이크로. 아, 초코로 했네요. 그 초코 케이크. 아, 초코 초코. 초코 초코. 앤드 축하 축하. 아. 약간 펀치라인이죠. 약간 스눕 똑같이. 그렇군요. 어, 굉장히 잘 꾸미셨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요제 뭐,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만. 아, 불어야죠. 하트를 세게 해줘. 초코 케이크로. 아, 초코 케이크. 근데 네. 약간 느낌이 네네. 그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데요. 오, 성탄절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 벌써? 네. 뭐 저희가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아니 일단 숨가빠랑 미라클을 듣고 왔는데 네. 두 곡 다 진짜 명곡인 것 같아요. 아, 명곡이죠. 진짜. 너무 명곡이죠. 아, 저희가 그 나우 트위터에 고화질을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 이거를 네 큐컴버 케이크랑 초코초코 케이크랑 네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쓰세요. 그래요. 네. 이건 오이 케이크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네, 그, 하네요. 그렇게 정정을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네. 정의를 할게요. 오이 케이크. 네. 어, 나 지금 댓글 한번 봐봐요. 아 안핀이 안 켰구나. 댓글. 잠시만요. 여기서 형 지나간 것 같은데. 있어? 응. 여기 있다. 댓글이 이제 보일 거예요. 이제 댓글이. 아, 큐컴버 이제... 케이크. 네. 되게 좋아해 주시네, 다들. 네.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오이 케이크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 라키가 또 오이를 싫어하거든요. 저도 싫어요. 형도 싫어요? 네. 원래 민혁이는 싫어요. 민혁이는 오이를 싫어하는구나. 네. 여러분들, 민혁이는 네. 오이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 과학적으로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후각이 발달됐대요. 아, 그래요? 후각이 발달됐어요? 형?
뉴스에서 그랬어요. 예. 저는 딱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5위 얘기에 좀 굉장히 시간 많이 썼는데 네. 다음 사연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네. 물음표님께서 저는 요즘 제가 뭘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다이어리에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다 적어보고 있습니다. 아. 어제는 비눗방울, 자몽, 연보라색을 적었고 오늘은 꾸덕한 치즈케이크, 따갑지 않은 니트, 피넛 버터 도넛까지 적었네요. 피넛 버터. 이게 은근히 기분 좋아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두 분도 좋아하는 거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우리 채팅 치시는 분들도 그냥 좋아하는 거 막 그냥 막 적어보세요. 빈 씨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얘기해보세요. 좋아하는 거? 네. 저는 김치찌개. 뭐 음식 아니어도 뭐 아니, 뭐 나도 뭐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그리고 나 돈. 돈. 돈은 뭐 다 좋아하죠. 빈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죠. 그리고 민트색. 오, 민트 초코 혹시 드시나요? 아, 민트 초코 좋아요. 혹시 좋아하시네? 오! 좋아요? 나가주세요, 그냥. 아, 민초는 아니에요? 형도. 아, 어쩌지? 초록색을 그리더라, 이 사람. 아, 마음에 안 들다 했어. 아, 민트 초코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지? 아니, 그냥 안 좋아할 수는 있는데. 아니, 이거, 혐오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2080 드세요. 그러면 냉장고에 얼려드시라고요. 그거는 치약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치약이랑 민트 초코랑 어떻게 똑같아요.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이거 나중에 한번 얘기해야겠다. 이거. 네. 토론해봅시다. 제가 그냥 주겸이랑 2080 보내드릴게요. 그거 드시라. 어쩐지, 저 뭐야. 프리스 안에 것도 이상한 거 입고 왔더라. 녹색깔. 아니 민트색인데 약간. 네. 아 어쩐지.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데. 민트, 그런... 아니, 색은 나 저도 좋아하는데 민트색은. 네. 근데 향이 저는 향이 좋아요. 향이 좋아서. 네. 제가 후각이 예민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2080 향이 좋다는 거죠? 사실 2080 향도 나쁘진 않아요. 먹지 않을 뿐이지. 야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네. 이렇다니까요. 아니,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은 치약 좋아한다니까요. 아 이게 또 넘어갑시다. 이거 갖고 또 우리가 10분 동안 얘기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저는 그리고 또 버터 좋아해요. 버터? 어 네. 저도. 저 옛날에 생버터도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 그 어릴 때 있었어. 그런 거 먹는 게. 저는 버섯. 버섯. 고기 먹을 때 버섯이요? 고기 먹을 때 구워 먹으면 고기보다 버섯을 더 좋아해요. 어, 송이버섯 아니면 팽이버섯. 어, 다 좋은데. 다 좋아해요. 어. 그리고 저는 소고기보단 돼지고기. 저도요. 어, 진짜? 네. 나도. 삼겹살? 오, 좋지. 오겹살? 너무 좋지. 막창도 먹고 싶네요. 어, 그러니까요. 곱창이랑 진짜. 돼지 껍데기도 좋아해요. 어, 진짜. 좋아해요? 닭똥집 먹어요? 어, 그럼요. 어야. 이런 건 또. 어, 제 치아만 뭐 진짜 사람 건... 좋은 사람인데. 아, 치약 아니라니까요. 아, 죄송해요. 민트 초코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무슨 맛을 좋아하냐면 맞아요. 저는 민트색 좋아해요. 예를 들어 피스타치오 같은 거. 구우는 건 좀 비슷하지 않나, 향이? 야, 이거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그럼 그 형 그것도 안 먹어? 슈팅스타 이런 거? 슈팅스타도 별로 안 좋아해요. 먹긴 먹는데. 네. 민트 초코는 아예 안 먹고. 어휴. 옛날에 민트 초코 그 우유도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거 먹었어요? 아, 덴마크. 아, 덴마크. 네, 네. 그 연습생 때 엄청 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이를 자주 안 닦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트 초코 많이 드시는 분들께서 가그린 대신 그런 거 먹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가 깨끗해요. 건강하구나, 치아가. 네, 건치구나. 진짜 건칩니다. 이유가 있네요. 네, 이유가 있어요. 네. 또 이게 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 오래 하면은 네. 채팅창 날 불러요. 아, 또 불났어요 지금. 네, 지금 엄청 싸우니까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취향 존중해달라고 네, 하시네요. 네, 취향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 거 한번 빈 씨가 읽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제 동생 이름이네요. 나수아님. 오, 그렇구나. 네, 혹시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 이상 생겼을 때 두 분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셨나요? 둘 다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정해야 할지 너무 어렵네요. 인생 선배로서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이상 생겼을 때 예, 예를 들면 뭐 춤, 노래 이 두 개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냐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때 그냥 더 하고 싶은 거 글로 가는 것 같아요. 더 마음 가는 대로. 저는 좀 덜 움직이는 거요. 둘 중에 덜 움직이는 거. 네. 둘 다 만약에 몸을 움직이는 거면요. 둘 다 만약에 움직이는 거면요. 네. 그러니까 축구 했을 때 예를 들어 여러 사람들이랑 하는 걸 좀 위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 혼자 해야 될 것, 나 혼자 예를 들어 혼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다거나 또는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 팀 위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거 위주로 네, 할 것 같아요. 피시 마이크 조금만 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뭔가 조언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네. 뭐, 어떤 일이 두 가지인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더 마음이 가는 거. 네. 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맞아. 그러니까 맞아. 해야 될 거에 질문을 했으면 좀 더 다른 대답이 나왔을 텐데 하고 싶은 그래, 거 하고 중이라서 싶은 이게 좀 대답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해야 될 거는 뭐 나는 뭐 예를 들어 덜 혼나는 거. 그치, 그치. 뭐 예를 들어 아니 빨리 끝낼 수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하여튼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울트라 큐티 푸디 파티 민혁구님입니다. 좋네. 혹시 이거 보셨나요? 솔직한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저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은 하는 것만 기다렸잖아요. 남돌이 안 어울리는 노래 월드컵 스코어 1위 몬스터엑스 추인검. 이게 많은 팬분들이 고르신 거예요? 진짜 힘들다. 슈퍼엠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3위 TXT의 영웅. TXT의 영웅. 4위 NCT 드림의 신메뉴. 5위 NCT 127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1위가 압도적인데요. 나는 왜 이런 거를 1위를 했지? 추인검이 그거잖아. 추추추추추인검. 그거. 그거 뭐 이거 뭐야? 이거 호버보드? 맞아요, 맞아요. 이거 타면서 끔찍하네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춤을 이제 막 이런 거 추니까 이렇게 하고 타요. 이런 거 추면. 이거 근데 어떡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1위가 압도적이긴 하네요. 내가 호버보드 그런 걸 타면서 그런 뭔가 앙큼한 표정을 지으며 한다고 상상해봤을 때 좀 끔찍하긴 하네요. 아니 근데 일단은 왜냐면 의상이 우리 의상을 입은다고 생각을 하고 그 형들 무대 의상을 입고 이 그렇지 그게 한다고요? 우리니까. 아니 그거랑 다르죠 형. 다른가요? 네, 그럼 나 잘할 수 있어. 나 우리 저기 뭐야 드림 분들보다 더 귀엽게 할 수 있어. 분들보다 더는 아니고 그만큼. 근데 했을 때 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순위에서는 정말 압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형들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그런가? 약간 좀 되게 강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NCT 드림 분들께서 추인검이면 우리는 뭐 약간 씹던검. 씹던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쁘지 않은데요? 씹씹씹씹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약간 좀 더 그 느낌 다른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껌 뱉는 거 막 이런 안무에 듣고. 그렇죠. 침 뱉는 거랑. 침 뱉는 거는 굳이 약간 약간이나 그런 느낌의 뉘앙스.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궁금하긴 하네. 강아지 삼고 싶은 아이돌 1위에서도 진짜 미력 있죠. 근데 강아지 선배님들 되게 많잖아요. 강아지 선배님들이 있어요? 강아지 그 아스트로에도 강아지 이렇게라고 많이 불리는 그런 강아지 포지션? 저도 멍냥이라고 불려요. 멍냥이. 네, 강아지는 누가 있어? 강아지는 그 진진형. 산화는? 산화요? 산화 라마 아닌가? 산은 뭐지? 기린. 라마. 약간 긴 쪽이구나. 네, 긴 쪽. 키가 크니까. 라마, 기린, 뭐 낙타 요쪽이구나. 네, 은우가 약간 사슴. 은우는 사슴이다 진짜. 사슴 눈망울. 근데 사슴 같기도 하다. 비니도. 저요? 감사합니다. 아니 비니 너무 내가 그 몇 명 딱 잘생겼다고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진짜. 근데 형이 옛날에 이 말을 해줬을 때 내가 너무 해줬어. 고마웠어요. 진짜로. 샵에서 형이 그 말을 해주셨. 제가 이제서야 얘기를 하는데 그 빈 씨가 개인 스케줄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 탓이에요. 형 라인인가 내가 그러면? 이 얘기까지 안 하려 했는데 제 회사분과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요? 네, 회사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데뷔 초반에 진짜로 얘기를 하는데 빈이네 이제 회사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어떤 우리 회사분이? 그러니까 뭐 센터도 그렇고 또는 이게 또 뭔가 일을 들어왔을 때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저 같은 그때가 M카였나 그랬는데 빈이 제가 딱 얘기했죠. 빈이가
봤을 때도 남녀 가리지 않고 호감 있는 얼굴이고 그리고 딱 다 가면 진짜 싹싹하게 잘할 것 같아. 아, 그래서 항상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또 해주셨고. 진짜로. 이건 뭘 저 진짜 전혀 몰랐어. 근데 이런 얘기를 보통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대박이네. 네, 저는 이렇게 방송 공개된 데서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저 1위 계속해서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동호빈님. K-POP 러버들 사이에서는 너무도 유명한 이짤을 아십니까? 이게 뭐야? 아, 차은우랑 연애하면서 문빈이랑 바람피는 그 짤. 도어빈 씨도 이 사진이 이런 이름으로 돈다는 걸 알고 계셨네요. 이 짤에 대한 코멘트를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어때요? 그렇게 느껴지긴 하나요? 아니, 이게 사실, 그 해외 투어 갔을 때 찍은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기 어딘지 아실 거예요. 형들도 여기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요? 여기 나라가. 일본이에요. 사인할 때 많이 가는 곳인데. 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공연장. 네, 대기하면서. 네. 이때가 왜 내가 이 표정을 왜 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머리 긁고 있다고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에이, 근데 이게 화보처럼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사진이 정말 잘 찍으신 것 같긴 해요. 그런가? 제가 이 컨셉 각자 각을 잡고 막 이러고 찍진 않았을 거예요. 하면 빈 성격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이런 이제 제목을 붙여서 네네. 이렇게 올려주신 건 봤었는데 네. 이건 정말 좋게 봐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은우 씨가 너무 네. 잘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차은우랑 그러니까 차은우 연애하면서 약간 이제 멀리 있는 빈이랑 약간 네, 제... 바람피는 거죠. 그렇죠. 야,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목을 너무 잘 지은 진짜 제목 캐리야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사진도 너무 잘 나왔고 사진 잘 나왔고 몇 년 전이에요 이게? 이건 한 아, 너 지금 은우 이렇게 머리 염색한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아마 고백 될 거예요 고백. 아 이게 사나가 찍은 거예요? 사나 사진 잘 찍네. 사나가 찍은 거면은 내가 일부러 했을 수도 있겠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예? 네? 멤버가 찍어주는 거니까. 아 좀 더 이게 형 이렇게 해봐요. 오케이 이러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야. 기억이 안 났는데도 이렇게 화보처럼. 근데 진짜 잘 찍어줬다. 이거 이거 핸드폰으로 찍은 게? 이게 지금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지금 화질이 너무 좋은데? 저 뒤에 누구지? 저 초록색 옷? 저 진진이 같은데? 진진이가 아니 MJ 형인데. 아, 아니다. 아, 진진이고, 요, 저 뒤에 있는 게 MJ 같은데? 맞죠? 맞네요. 네, 저도 정확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그럼요. 하여튼, 이 짤에 대해서 지금 문비 씨가, 아, 제목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제목은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핫도그 님입니다. 핫도그. 저는 올해 설 연휴에 비 오는 삶을 실천했어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방 청소도 싹 하고 침구도 갈고 그리고 오래된 책들을 처분해서 셀프 세뱃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추억 여행하는 시간이 청소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맞긴 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중고딩 때 읽었던 책들을 정리하다 보니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막 너무 즐겁고 들떴습니다. 결국엔 처분하려던 책의 반 정도만 내보내고 나머진 다 끌어안고 살기로 했는데 혹시 두 분도 버리지 못하는 혹은 버리려고 하다가도 막판에 꼭 정리하지 못하는 추억의 물건들이 있나요? 저는 네. 그동안 모았던 뭔가 나의 아이템? 아이템 이런 거 저희 엘렌 쇼 갔을 때 엘렌 쇼 가면 엘렌 쇼 팬티를 주거든요. 팬티 예 속옷을 아 속옷 그런 거나 이런 걸 못 버려요. 그건 솔직히 저도 못 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플러스 뭐 저희는 이제 팬미팅을 하면 각자 멤버들 디자인을 해서 그걸 티셔츠를 줘요. 굿즈나 이런 것들. 제품이 다 달라요. 오 대박. 뭐 커스텀이네요. 네 어떤 분은 뭐 머리띠 그래서 직접 거기랑 원단이랑 다 해가지고 그거 할 때 되게 바쁘거든요. 뭐 어떤 분은 옷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걸이 어떤 분은 패딩 어떤 분은 세면 밴드 뭐 이렇게 와, 그걸 하는데 그런 거 그것도 이제 제가 한 그때 저는 거울을 했는데 그게 엄청 빨리 매진이 제가 제게 제일 먼저 매진이 됐어요. 진짜 신경 썼거든요. 디자인이랑 막 그런 마진 것들을. 안 남고 네 마진 안 남게 진짜 퀄리티로 그랬는데 저한테 한 10개 있어요 사실. 팬분들이 못 가지셨지만 그럼 지금 그 없어요. 절대 못 구해요. 절대 못 구해요. 저한테 10개 있거든요. 한정판이었군요. 예. 그 오늘 그 사실이 또 알려졌네요. 네. 아 죄송해요. 안 팔아요.
아, 단호하네. 단호하네. 아무리 댓글 올리셔도 안 팔아요. 예, 죄송합니다. 뭐 저는 할 때 그런 뭔가 특별할 때 했던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저 또 있어요. 어떤 거죠?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보내주시는 달력 있죠. 아 달력 다 모아요. 아, 네. 그 한 편에 진짜 많아요. 또 뭐 빈신 있나요? 저도 그런 달력들이나 이제 팬분들이 만드신 그런 액자에 담긴 사진이나 어 그거 진짜 진짜 모아야 돼. 전 다 집에 보내요. 나도 집에 숙소에 두면은 네. 둘 데도 없을 맞아, 뿐더러 맞아 솔직히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기도 부모님 진짜 하고.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 또 이거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목걸이 뭐예요 그거? 이게 이제 저희 아로하 공식 2기 때 있었던 반지일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 네. 이거를 그 이후에는 그거 반지로 안 내요? 그 이후에는 안 내죠, 안 내죠. 왜요? 이거 이미 끝나고 2기 될 거니까요, 2기. 3기는 뭔가요? 3기가 뭐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우리 아로하 분들이 아실 거예요. 3기는 뭔가요? 다 이제 다. 자. 자, 알려주세요, 선생님들. 안 돼, 어쨌든 네. 이 반지를 네. 꾸준히 차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잃어버렸었는데, 또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구나. 진짜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 아 3기는 팔찌였었어? 아~ 3기 팔찌였었다고요? 너 왜 팔찌가 왜 없지 근데? 3기 무슨 팔찌였대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팔찌였구나. 아 팔찌라고 지금 팔찌 난리 났어요. 무조건 팔찌였대. 아, 팔찌 어. 알겠어요. 근데 그거 너무 부럽다. 형들 그렇게 다 해주는 거 뭐야? 커스텀으로 멤버들마다 다르죠. 어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회사가 제가 스포를 살짝 해드리면 이번에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뱅코 때 제가 공개가 됐는데 제 거 진짜 뽀대 장렬 진짜 간지 작살 아 간지 작살 진짜로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장신구인가요? 아 그런 힌트는 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네. 그 장신구 아닙니다. 아 장신구 아니다. 실용성이 있는 거구나. 실용성 있죠. 오케이. 그리고 저도 매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쓰면 우리는 커플. 약간 이런 느낌. 아 저거래요. 아 저거구나. 모르시나 본데요. 어 저거. 예. 네. 어 예, 아니구나. 왜요? 아니에요. 처음 봐요? 아니요.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저희 그 집에 본 집에 고양이 키우는데 로아한테 채워줬던 목걸이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아, 것 같아요. 이거였구나. 팔찌였구나. 이 차고 계세요 로아분들? 그러겠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 왜 반지 같은 거 주잖아요. 아 그렇죠. 그 3개 이렇게 근데 한 거. 근데 이거 원래 반지예요. 그러니까 반지 같은 거. 반지랑 뭐 팔찌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몬스터엑스는 수갑으로 하는 거야. 수갑으로 한다고? 도망가면 죽어. 약간 이런 느낌. 얼마나 멋있어. 팔찌를 수갑으로. 어. 극한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했었어 그거를. 아니 하고 싶다고요. 오, 그거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죠. 근데 잠시만 이거. 아 근데 엔터 분들 이거. 아 근데 형 네. 생각을 해봐요. 약간 네. 팬미팅이나 콘서트에서 네. 팬분들이 다 자고. 아니 한쪽. 에이 누가 그렇게 누가 이렇게 자고 응원 보고 이렇게 됩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수갑 이렇게 차니까 말이 뭐 미니어처로 이제 열쇠고리 반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하겠죠. 아~ 센스가 참 빛이 민트 초코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당신. 아 미안해요. 너무 직접적으로 이해를 했죠. 네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있는 거. 그러니까 너랑 나와 연결고리 이거 말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유 미안해. 아 너무 웃기다 형.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죄송해요. 예. 괜찮죠? 네네. 예. 다음 거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빈식가, 빈이. 네. 아니, 연기가. 왜요? 아니에요. 아 너무 웃기다. 자, 궁금해버림님. 빈오빠는 엄청 활동적인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네. 감성적인 면은 어떨지 궁금해요. 나도 몰랐는데 내 안에 이런 감성이 있더라. 나의 여린 면을 발견했던 적이 있다. 등등 썰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얘기하면 돼요? 네. 저는 확실히 좀 감성적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약간 진짜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문득 이렇게 뭐 스케줄 끝나고 차 타고 가다가 하늘에 지는 이 노을 같은 거 있잖아요. 해가 지를 때 보이는 그런 것들 그치. 보면서 온갖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해가 이렇게 지네. 해도 해가 지는 걸 알고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또 글 같은 거 쓰고 막 그러거든요.
좋다. 진짜요? 응. 좋은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영상 같은 거 볼 때도, 어. 제가, 아, 나 이제 좀 감정이 좀 메말른 것 같다. 영상 볼 때? 그러니까,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요즘 감정이 좀 너무 메마른 것 같다. 슬픈 영상을 한번 봐보자. 내가 울까, 안 울까? 그래서 봤는데, 펑펑 울었지. 어, 그 눈물 참기 네. 영상 중에, 그, 아버지에 관련된 영상 있거든요. 아, 그, 땡땡땡에게 이렇게 하는 거요? 그 네네. KB. 네, 맞아, 맞아, 맞아. 아, 저도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 그거 진짜,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어, 진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랑, 그, 가족, 아, 가족 관련 그런 건데. 가족 그, 관련이 제일 슬픈 예, 진짜. 저는 그거 되게 슬펐어요. 우리 아빠는 거짓말쟁이라고. 그거 뭐예요? 그건 또.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있는데 네. 자꾸 자기 아빠는 거짓말쟁이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힘든데 하나도 안 힘든 척하고. 아이고, 그게 벌써, 진짜 벌써 소름 끼치네. 예. 그게 너무 슬퍼. 아, 좋습니다. 형은요, 형은요? 저는 한 번 보고 잊혀지지 않는데 다시 못 볼 만큼 너무 슬픈 고 아름다운 영상이 있어요. 그 이승환 님이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를 네, 그 커플분들을 보고 만드셨다고 하는데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새벽에 혼자 봤거든요. 그냥 갑자기. 근데 그 아마 그 제목도 되게 아름답게 유튜브에 누가 이렇게 올려주셔서 뭘까 하고 되게 긴 영상이었는데 보다가 새벽 내내 못 자고 울었어요. 저도 그 영상 보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진짜 마음도 너무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아리게 막 슬픈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아, 오늘도 집 가서 봐야겠네요. 어, 시간 나면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 어, 그 다큐멘터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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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네. 좋습니다. 아, 감성적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자유롭게 빈 씨의 감성을 담아서 생각나는 네. 대로 자유롭게 그림 그리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 소년의 하이틴 스타 듣고 올게요. 것 같던 슬픔은 추억 속 화면으로 잊혀지고 뉴스가 뉴스를 듣듯 그렇게 또 사라지겠지 바다의 파도가 분주한 사라질 걸 알았던가 영원한 것이 새 마음을 쏟아서 달라 매일 뜨거워지는 하루를 보며 맘에 담다 마지막처럼 살아가길 또 사랑하길 것 같던 슬픔은 기억 속 어딘가로 잊혀지고 흘러간 노래들처럼 가끔씩 꺼내 부르겠지 나무의 하얀 꽃처럼 떨어질 걸 알았던가 영원한 것이 있다면 시간을 쏟아서 Yeah.
있어 내게 손 내밀어준 날 감싸준 너의 그 모든 진심을 두 눈을 감으면 들려 따사로운 웃음 곁에 있어준 그 모습이 너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어 어디로 또 잠깐 빈 씨가 네. 궁금하다 그래서 급하게 물감을 이제 그려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을 그려봤는데 하늘색 갖고 그려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줬는데 너무 제가 알려준 사람 중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느낌이 있어요. 진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줬어요. 내용 너무 하늘이 좋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있고 땅이 있다면 이제 이 주황색 여기는 뭐 예를 들어 해가 떠오르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냥 간단하다 이렇게 해서 쓱쓱쓱쓱 해줬는데 금방 따라하더라고요. 잠깐 이상한데요? 그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붓을 씻고 요걸로 써. 새 걸로 써. 새 걸로 쓰고 빨간색으로 이제 칠하면 되는 거죠. 아 해를 하고 싶구나. 그 약간 노을 지는 그 느낌 있잖아. 눈 빨간데? 그러면 또 얘랑도 살짝 섞으면 돼요. 그냥 많이 떠서 섞어봐. 이렇게? 떠서? 아니. 그렇게 해봐요. 얘랑 이렇게 해서. 오, 예쁘다. 이렇게. 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더 아까보다 낫겠죠? 그럼 이렇게. 빈 씨가. 빈 씨 그리고. 네. 빈 씨가 좋아하는 그 2080을 제가 사왔어요. 치약을 사왔어요? 네, 2080 드시면. 이거. 네, 2080 드시고, 저는 이제. 2080이라는 제대로 된 피스타치오, 네. 형은 피스타치오예요? 네네. 제대로 된 피스타치오랑, 이제, 주겸이랑
같이. 한번 드셔보죠. 향만 맡아보시죠. 향만 맡아볼까요? 그럴까요? 방송이니까. 안 돼. 네. 괜찮아요. 이게 맡아보세요. 향을. 어때요? 진짜 끔찍하네요. 제가 원래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초코도 안 좋아해요, 원래. 아, 초코를 안 좋아해요? 네, 초코도 안 좋아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주겸이 섞이니까 더 싫은 거죠. 더 반감이 더 사는 거예요. 네네네네. 일단 먹어볼게요. 네, 한번 먹어보죠, 같이. 저희가 또 게스트분들 좋아하시는 거 꼭 준비를 하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네, 말 드세요. 최근에 이 아이스크림을 잘 안 먹었거든요. 추우니까 날이. 그렇죠. 근데 진짜 맛있네요. 이거 알죠? 추울 때 먹는 게 더 맛있는 거. 알죠. 더 제대로 된 맛이 느껴지죠. 그쵸. 더 제대로 된 맛이 느껴지거든요. 피스타치오랑 이거랑 색깔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색깔만 같다고 다 같은 색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향도 다르고. 그쵸 그쵸. 아, 그러니까 형 한 번씩 네, 저도 예. 제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네, 예. 한 번씩 도전을 해봐요. 해, 네, 네, 뭐 싫어요? 해가 지날 때마다 회. 회 싫어요? 네, 좀 물컹물컹한 식감이 싫어서. 근데 진짜 상종 못하겠다. 근데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럴 때? 여전히 싫죠. 근데 왜 싫어요? 여전히 싫은데 시도해 보는 거예요. 아 진짜 또 싫어하는 거. 또 계란 노른자. 그러니까 계란국은 먹는데 그 막 스크램블도 먹고 근데 계란 노른자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할 때 있는 노른자 있죠. 그런 거 못 먹어요. 반숙도? 반숙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비린내가 나는 거. 비릿한 향 뭔지 알죠? 계란에. 몰라요. 생선 같은 것도 안 좋아하고. 생선은 먹어. 구이는 먹어요. 불에 구우면 다 먹어요. 불에 굽거나 튀기면 먹는데. 육회, 육회. 육회도 먹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먹기 먹는데. 그러면 초밥. 초밥 못 먹죠. 밥만 먹죠. 밥. 소고기 초밥 먹어요. 소고기 초밥. 소고기 초밥 진짜 좋아해. 빈이는 사람이 됐다. 날로 안 먹네. 오. 방금 좀 멋있었어 봐. 빈 사람이 됐네. 날로 안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전 날로 안 먹어요. 다 구워 먹죠. 야, 좋아요. 다 구워 삶아 먹거나. 천천히 먹으면서 해요.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네, 좋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제가 취미가 네. 막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있다 해도 약간 운동하고 네네. 진짜 가끔씩 독서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네네. 이 그림 그리는 거 취미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물감만 사면 네. 그러니까 물건만 사서 이 그림판 같은 거랑 그런 걸 사면은 약간 이 정서적으로도 뭔가 안정이 되는 거 같고. 이게 왜냐면 이런 조그만 거는 금방 완성시킬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크기가 이거보다 지금 크잖아요. 네. 조그만 거 금방 완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막 뭐 유화 그리기 이런 거 쳐보면 유화 그리기 되게 쉽게 알려주거든요. 좋네요. 그럼 이제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심지어 것 같아요. 재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색깔 감이 좋아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주고 이거에 기현 씨가 그린 거예요. 이거요? 네. 잘 그렸는데요? 그래요? 제가 진짜 못 그려서 그래요. 아니 제가 말한 게 붓에 이렇게 쓰는 느낌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섞이는데 이렇게 섞잖아요. 사람들은 그치, 색을 섞으라 그러면 이렇게 보통 그렇죠. 네, 갖고 와서 섞거든요. 근데 딱 지금 느낌이 너무 좋아요. 잘하시네. 형이 잘 알려주셔서 그런 거죠. 아니. 다 아, 센스. 이게 더 위에 있었어. 이게 더 위에 있었어야 되죠. 그럼 좋죠. 왜냐면 더 밝으니까. 그쵸. 아, 이 바보 같았네. 빈 씨가 잘하네요. 굉장히 재능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그리고 계세요. 저 사연 좀 읽고 올게요. 네. 금발이 너무해 섹시, 금발이 너무해 너무 섹시해. 님입니다. 1대1로 만났으니까 어색해도 이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설마 하나쯤은 있겠지? 두 분의 그야말로 프리토킹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태껏 프리토킹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좋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한번 그린 다음에, 네, 거의 다 그 내가 어떤 걸 표현하려고 했는지, 그 뒤에, 그 다음에, 더 어두운 검은색이나 이런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검은색? 응. 검은색이나 갈색이나, 아마 갈색일 거야. 갈색이구나. 더 어두운 갈색 써도 돼. 검은색 줘? 응. 프리토킹. 아, 네. 궁금한 거. 아, 프리토킹 하고 있었어요, 지금. 궁금한 거. 그러면 형은 취미가 네. 이 그림 그리는 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쉴 때, 진짜 쉴 때 뭐예요, 형은? 활동 안 하고, 스케줄도 진짜 침대에 누워서 창문 열고 유튜브 봐요. 아, 그게 약간 힐링이에요? 네.
체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일할 때 쏟아내는 스타일이고. 아, 그 충전의 시간이 좀 필요하는구나. 네네네네. 확실하게. 네. 배터리 용량이 큰 스타일은 아니어서. 어우, 잘하네요. 아, 이게 더 위에 써야 된다. 그렇죠. 하다 보면, 아, 맞다, 아, 맞다 하게 되는데, 그걸 한번 이제, 어우, 좋아요. 그런 것도. 어우, 센스가 참 좋습니다. 하고, 이런 게, 이제, 요런 거고, 이게 이제, 오케이. 이런 의미를 담았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려봤는데, 일단 위로 갈수록 뭔가, 뭔가 뚜렷해지는 느낌이에요. 오. 제가 생각했을 때. 네네. 제가 어쨌든, 이 떠오르는 느낌이나, 지는 네.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석양이 지는 느낌을 표현하라고 했었는데, 네. 사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이 작품을 봤을 때, 느낀 거. 자,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하늘이죠. 하늘이죠, 하늘. 낮에 하늘, 지는 하늘, 그리고 밤의 야경 같아요. 오! 검은 색깔에, 검은 화면에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도시에. 또는 불빛이. 그래서, 제목? 하루. 미쳤다. 이거는 솔직히, 아니죠. 이런 직업 있지 않아? 이런 직업 있죠. 아니,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BNC가 대단한 거죠. 와, 근데 대박이다. 형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해됐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하루가 다 표현이 된 거예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선생님,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아니에요. 꿈보다 해몽이라뇨. 제가 그렇게 느낀 거니까 이분이 잘 그린 거죠. 아, 의미를 부여해줬어. 그린 분이 잘 그린 거죠. 전 제가 느낀 거니까. 네. 이런 그림도 막 전시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도 여기에. 아, 그럼요, 그럼요. 거기다가. 하루로 해서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색이었나요? 이야! 소름 돋아. 괜찮은데? 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색이요? 그래서 거기다 하루랑 사인이랑 해가지고 여기 주세요. 같이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니, 그림 분이 잘 그린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말을 왜냐면 너무 잘 주셔가지고.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림을 또 올려놓고. 근데 진짜 달라지기 댓글만 때문에. 봐도 창의력이 진짜 미쳤다고. 네, 아유. 너무 멋있어. 감사합니다. 자, 또 이제 사연 슬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넷 선생님입니다. 5년차 네넷 선생님. 직장인 늦베베입니다. 늦베베. 무엇보다 본업을 열심히 하는 모습에 입덕했어요. 항상 궁금한 게 본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진실된 원동력이 뭔지 궁금해요. 나를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진실된 원동력. 근데 일단은 저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응원해준 사람이 무조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 팬분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돌이라는 맞아. 직업 자체가. 맞아. 그래서 어쨌든 로아분들 생각하면 저는 많이 했던 것 같고 진실된 원동력. 그리고 어쨌든 사람은 그 있잖아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있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있죠. 더 뛰어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전보단 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못한 점이 보일 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이거 부족하니까 내가 느낄 때 내가 인지를 할 때 그러니까 남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나 지금 이렇다 맞아 남이 얘기해 주는 거 진짜 솔직히 와닿기 힘들어 맞아요 와닿기 힘들어 그냥 내가 뭔가 봤을 때 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약간 아 이거 아닌데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될 때 맞아요 근데 댓글에 돈 머니라고 하는데 돈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돈이 하는 것도 있긴 돈 안 주면은 어떻게 일합니까? 그럼요 그건 네. 살아있지 돈 많이 벌었어요? 안 벌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안 벌진 않았는데 네네네 이런 질문은 못 받아봤어 처음 받은 것 같은데 돈 많이 신선하죠? 벌었어. 신선해요 네네네 형들은요? 괜찮아요 괜찮았는데 안 괜찮아요 아 지금은 네네네 원래 다 그 굴곡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럼요. 거의 한 14년 차 같네요. 아, 굴곡이 하루가 다르네. 하루가 다르네. 하루하루가 어떻게 갈 수 그러네. 하루가 그러네. 이렇게 갈 수 있어. 야, 이거 방금 좋았다. 하루가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러네, 있고. 그러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 그럼요. 금방 잘 배우네, 우리 빈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은 저도
이제 팬분들이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눈. 그러니까 이거는 팬분들 포함, 뭐 예를 들어 회사들 포함, 주변의 가족 포함, 나를 응원해준 사람 포함, 뭐든 그치, 나를 지켜보는 눈 때문에, 그치,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덕분에, 그렇고, 그치,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아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충족시켜줬을 때 행복한 그 회로가 있어. 아, 그거를 압박감이라고 느끼는 순간 조금 힘들긴 한 거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내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으니까, 네, 내가 이만큼, 그치, 이건 의무야, 이건 의무야. 아, 내가 맞아, 이만큼 맞아. 해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맞아요. 이걸 내가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도 행복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한 거 같아. 그쵸. 그럼 윈윈이니까. 윈윈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빈 씨가 한번. 네. 우리엄마의 공주님께서 보내주셨고요. K-POP 덕후이자 아이돌 찐사랑 13년차. 오랫동안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런 사람들 현실에 없는 거 아는데, 그리고 우리한테 보이는 모습은 좋은 모습, 예쁜 모습이 많으니 당연히 주변에서는 비슷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아는데, 친구들이 남소 시켜준다 해도 막상 만나보거나 네? 카톡으로 먼저 대화하다 보면 관심이 뚝 떨어져요. 아, 노력을 해서라도 현실감을 되찾아야 할까요? 와, 진짜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네요. 아, 이거는 근데 좀 어렵다. 연예인은 어렵다. 우리는 어쨌든 연예인이잖아요. 그쵸, 연예인인데 이런 기준의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조금 어렵긴 하네요. 노력해서 현실감 대체해야 할까요? 아, 글쎄 모르겠네. 근데 저는 만약에 글쎄요. 어쨌든 저희가 보여진 이미지가 약간 어쨌든 만들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원치 않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여진 이미지 자체가 그쵸. 좋게 포장된 경우가 많긴 한데, 그쵸. 그게 연예인이니까 어쩔 수 없죠. 연예인은 직업 자체가 보여지는 직업이다. 그럼, 보니까. 그럼. 근데 다들 지금 내 공감이 된다고 이 질문에, 이 사연에 누가 내 얘기 쓴 줄 알았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네.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팬카페도 가입할 정도로 좋아했던 배우님이 여자 배우님이 계세요.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팬카페도 가입하고 지금도 지금은 아니에요. 동경하는 지금은 아니에요. 아, 지금 그때 당시 그 역할에 그분이 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는데 전 네이버밖에 안 써요. 네이버 짱이지, 네이버 짱. 네이버 짱인데, 그러니까 다음 그때 당시에 카페가 많았어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카페가 되게 컸는데, 회원수 제일 많은 데를 찾아가지고, 가입해가지고, 막, 사진 맨날 보고, 되게 어릴 때. 아, 되게 어릴 때. 되게, 기억에 초등학생, 중학생 이랬던 것 같아요. 되게 옛날이구나. 아, 누군지 알려달라고요? 응? 다 처음 누구야, 듣는다고? 누구냐, 말해라. 자기야? 자. 아니, 여보세요? 아, 뭐, 힌트만 공개해줘도 되고, 뭐, 얘기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형 마음이. 아, 근데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뭐, 초등학생 때인데요, 뭐. 그쵸. 초등학생 때니까. 그니까, 그 드라마가 태왕사신기. 아. 였어요. 네. 요즘 또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지아님. 아. 그때 당시에 그게 아마 처음으로 나왔었는데, 제 아이디가 그때 기억에, 막, 술지아, 뭐, 어쩌고 이런 거였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 드라마에서 술을 계속 마셨어요. 아,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야. 나는 그 어릴 때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인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때 그랬죠. 그래서 어머 어릴 때 가입을 하고 팬카페도 가입하고 했는데, 그래도 어릴 때 이성의 눈을 그냥 이 얘기 왜 했냐면 그런 것도 따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현실에 이지아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지아 선배님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왜 얘기한 거야 나? 근데 그런 아니 어릴 때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언젠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내 기준에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얼굴은 다를 수 있고, 물론 그쵸. 키가 다를 수 있고, 물론 목소리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한 느낌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잘 모르니까 저희는 맞아요. 저희의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굳이 근데 노력을 해서 현실감을 되찾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련 씨가 그 요즘 아 펜트하우스에서 아 진짜요? 네네. 옛날이에요. 지금 태양사식이 몇 년도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태양사식이면 2008년? 2009년? 그 정도밖에 안 됐나? 저도 애기 때 본 거 사신기. 2007년이네요. 2007년. 네. 13년 전. 14년 전. 와, 14년 전이면 네. 저 10살 때네요. 10살 때? 네. 예. 네. 10살 때면 3학년. 저도 중학교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고 옛날에요. 아 나도 중학교 때 좋아할 수 있잖아 연예인. 그때 나 연예인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연예인 아니었죠 그때. 연예인 아니었으니까 연예인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네. 네 그냥 애였죠 뭐. 네네네네. Jealousy. 네 알겠어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우리 몬베베. 미안해. 자 넘어갈게요. Jealousy가 무슨 뜻이에요? 질투난다고. 아 질투난다고 네. 그냥. 네네네. 알겠다고요. 그만. 되게 귀여운데요. 네. 그 아이디 삭제했어요. 저는 다음 안 쓰거든. 네이버만 써요. 네. 패스. 패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예. 민혁이는 말티즈. 말티즈는 귀여워. 귀여운 거 바로 나. 님입니다. 민혁 코스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친구한테 오일 파스텔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걸로 그린 그림을 자랑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와, 대박. 저 방송에 처음 타봐요. 아무튼 저는 이때 동안 제가 왕똥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 잘했죠. 잘했네. 너무 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했는데? 예쁘다. 대박이다. 혹시 다들 나와 관련 없는 분야라고 살아왔는데 생각보다 잘해서 기분 좋았던 경험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궁금해요. 룰루랄라. 그럼 행복한 겨울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일단 이 그림 네. 너무 잘 그리지 않았나요? 빈식 거랑 비슷하네요. 저 거랑 감히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또 오일 파스텔의 느낌이 또 따로 있어서 빈시도 그릴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좀 저 노을진 색깔 제가 아까 말해준 색깔 있죠? 그 색깔 점점 밝아지는 거, 점점 어두워지는 그걸 거. 그걸 표현했구나. 네, 맞네. 하늘이죠. 아래는 구름이고.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는 금손인데요? 금손이네요. 이게 똥손이라 생각하면은 아우 안 되죠. 힘들죠. 힘들어요. 뭐 있나요? 그렇게 뭐 나 이거 잘하네? 연기. 아 연기도 연기인데 저는 연기 원래 좋아해요? 원래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는 생각이 없었죠. 근데 해보니까 오 괜찮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연기 시작했을 때 아기 때 제가 또 아역배우로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는 이제 제 의지가 아니었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시킨 대로 했는데 나중에 데뷔하고 나서 이제 연기 배우고 또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약간 그래. 무대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 있어요. 좀 재능 있다 생각해요?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그래도 가능성이지 않을까 열심히 하다 보면. 처음 연기한 게 아기 때 말고 그 차에 타반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 처음 연기했던 거는 네. 그 이후로는 네. 저희 이제 아스트로 그룹의 웹드라마가 있었어요. 데뷔할 때. 네네네. 데뷔 웹드라마 찍었는데 네. 그게 처음이었었죠. 그렇죠. 차에 타봐는 형 나중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 네.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그때 되게 근데 인기 되게 많아지지 않았어? 네, 근데 사람들 많이 알아봤잖아. 맞아요. 그때 약간 저는 처음 오디션 보러 갔을 때도 이거 되게 약간 멋있는 그런 역할이다. 빈 씨가 만약에 하면 멋있는 역할일 거다 했는데 진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막 대본 같은 거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지한 대사를 시키시길래 아 이거 좀 진지한 그런 좀 꽁트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처음 녹화 날 이제 티저 촬영을 하라고 한때 할아버지 분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알았죠. 나는 큰일 났구나. 속였구나. 낚였구나. 그 뒤로 뭐 그 비 선배님 분장도 하고. 네. 뭐 근데 죄송한데 제가 그 회사한테 어필했다는 게 그때쯤이에요. 그 전이에요. 아 근데 좋았어요. 근데 되게 저한테 매력적이게 다가왔어. 근데 저한테 네. 그 한계를 깨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나서서 하는 거. 근데 그거 하면서 제 대본도 문빈이 판소리를 한다. 이렇게만 돼. 판소리가 돼버려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저희가 아 우리 너희야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되는 거야. 애드리브가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와 그때 진짜 많이 늘었죠. 많은 것들한테 도움이 좀 되긴 경험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야 좋습니다. 좋은 경험을 되게 많이 했네요. 노맵스 이런 것도 하고. 진짜 웃기긴 했어요 근데. 대본을 잘 짜주고. 흑역사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되게 흑역사는 아니고 되게 저는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전환점이었던 시기에 어떻게 보면 많이 배웠어요. 진짜.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건강한 마인드.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 없어요. 그 네. 뭐야 저희는 운동을 그렇게 잘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팀은. 근데 나가는 것마다 메달을 다 땄으니까 그건 좀 뿌듯했죠. 뭐 했었죠? 저희는 뭐 달리기, 씨름, 양궁, 승부차기. 아니 빈이 씨름 잘하겠다. 에어로빅. 씨름 1등. 에어로빅. 씨름 1등. 맞아, 에어로빅. 그러니까 다 1등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 그건 약간 타인에 의해서 뭔가 내 실력을 알게 되는 경우. 약간 그런 경우에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뜻하지 않았는데. 운동이랑 사실 별로 큰 관련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양궁 신기록. 맞아요, 양궁. 텐텐텐텐. 뭐 그런 거. 그런 거 보고, 뭐지? 재능 있나? 약간 이런 게 방송을 하면서 오히려 나의 몰랐던 재능들을 맞아요. 좀 알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마무리 이제 슬슬 해야 되는데 보십쇼에 도착한 장문의 사연이 있다 그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늘 감사한 말씀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도 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재령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녀코스님. 혼자 꾹꾹 눌러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사연을 보냅니다. 저한테 있어서 화요일은 정말 힘든 날이에요.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새벽 내내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화요일을 여태껏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진심으로 보고싶쇼 때문이에요. 보고싶쇼가 끝나면 다음 주 수요일 10시로 타이머를 맞춰두고 힘들 때마다 보면서 견디고 있어요. 보고싶쇼 시작하기 몇 시간 전 그리고 보고싶쇼를 하는 1시간 좀 넘는 시간이 저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던 저의 힘들었던 일주일을 위로받고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요. 여기서 말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끝날 때는 아 내가 일주일을 또 이렇게 잘 버텼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한 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일주일 중에서 가장 많이 웃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낼 사연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제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 고비라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활, 저의 가장 힘들고 중요한 19회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살이 됐을 때는 모두가 건강한 세상이 되어서 꼭 콘서트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내 19살의 하나뿐인 민영님께 19살의 몸베베 올림. 야, 너무 고맙네요. 진짜 그림 봐요. 이게 진짜 뭉클한데요. 빈 씨도 뭐 내 생활에 있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 텐데 뭐 데뷔해줘서 고마워. 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 뭐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얘기 해주시는 팬분들도 계셨고 또 가수해줘서 고맙다 그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참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좋게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좋아해 주시지 하면서도 이런 말을 들을 때 다시 한 번 더 뭔가 책임감이라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데뷔를 함으로써 내가 원튼 원하진 않든 나의 그런 영향이 끼치니까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관심 가는 사람들에게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뭔가 우리가 가수를 왜 했어? 팬분들의 사랑받으려고 가수한 거 아니잖아. 그쵸. 솔직히 말해서 멋있는 가수가 되고 싶었고 무대 쓰는 게 좋고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았기 때문에 가수가 된 거죠. 솔직히 맞아요. 진짜 정확한 이유는 맞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데뷔해서 노래하고 가수를 했는데 진짜 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무한한 거야 이게.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사랑에 그러니까 사랑하거나 응원을 하는 게 있어요. 가족이 있을 거고 연인이 있을 건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사랑에. 무한한 사랑은 없거든요. 왜냐면 혼자서만 주다간 지치기 나름이야. 그치. 지치기 마련이야. 받아줘야죠. 근데 사실 팬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 주기만 한단 말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기 위해서 뭐 사진도 뭐 때론 뭐 V앱 같은 것도
모두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이런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거는 우리 입장의 노력인 거지 팬분들이 느끼는 진짜 가치 있는 듯한 공존하는 듯한 느낌의 정확한 그 뭔가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 맞아요. 근데 충족시킬 수는 없을 거야. 그렇죠. 정확히 충족시킬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진짜 무한한 사랑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없어. 부모님도 내가 개차반처럼 하면 호적에서 판다. 그치. 아직 막말로. 그치, 그치. 어. 그리고 연인도 막,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어떤 분한테 뭐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응, 알겠어. 만 하면 헤어지겠죠. 그럼요. 근데 진짜 팬분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게 무한한 사랑이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무한한 사랑. 어. 이유 없는 사랑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연결인 게 보답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거를 했을 때 나도 같이 성취감을 느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 어, 내가 이걸 했으니까. 그치. 어, 팬분들 좋아하시지? 팬분들도 좋아하고, 아, 좋다. 이게 되면은 진짜 계속 뭔가 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지치지 않고. 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어, 근데 말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빈 씨 너무 잘해가지고. 어, 진짜로. 네, 우리 팬분들이 많은 걸 좀 이렇게 감사하니까. 어쨌든 무한한 사랑이 진짜 없다 생각해요. 말이 맞아요.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분께 이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아, 좋습니다. 빈 씨 뭐 좋아하세요? 빈 씨가 좋아하는 걸로 이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민트 초코. 그러면 오케이. 이제 베스킨라빈스 3만 원권으로. 아, 그 잠시만요. 19살이라 했죠. 네. 19살이고 수험생이라 했으니까 배고플 거예요. 배고파요? 맛있는 게 배터리가 나가 가지고 지금. 아. 요즘 약간 BBQ로 갈까 그럼. BBQ? BBQ 있나요? BBQ 황금 올리브. BBQ 있습니다. 네, BBQ 황금 올리브. 황금 올리브. 그거 시켜 먹었거든요. 아, 진짜? 네, 여기서 나올 친구 시켜 먹었는데. 어, 드려요? 어, 좋죠. 어, 그러면은. 시켜 먹었는데, 제가 그 역대로 먹은 BBQ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어, 진짜? 그렇게 시켜 먹었는데. 그러면, 비니씨 거 하나. 어. 그리고 이분한테는 두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네, 맛있게 드시고. 사실 이제 뭐 민혁이 보십시오. 이제 화신문 닫을 시간인데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이 했고. 아, 벌써 끝난 시간이에요? 빈 씨의 뭐 그림도 굉장히 많이 그렸고. 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어, 저도 오늘 이렇게 처음 왔는데. 사실 친한 사람 나오니까 좋네요. 네, 그 편하기도 했고. 어, 형이 또 잘 챙겨주고 재밌는 사연도 읽고 또 그림도 그리니까 좀 되게 편안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좀 단체로 나와도 돼요? 어, 그럼요. 단체로 나오거나 아니면 멤버 한 명 더 데리고 나올게요. 다음에 뭐 산화는 꼭 데리고 오세요. 아, 산화. 네. 산화를 같이 있으면 좀 약간 재밌겠다. 놀리는 맛이 있거든요, 산화는. 그렇죠, 그렇죠. 산화 꼭 데리고 오시고. 하여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빈 씨 오늘 뭐 또 할 말 없나요? 또 할 말이요? 네. 이거 하면 돼요? 네. 어땠나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어땠는지 뭐 또는 더 하고 싶은 말 또는 아, 뭐 뭔가 아, 뭐 스포할 말 또는 뭔가 뭐 앨범 내에서 얘기할 말 뭐 원하는 대로 whatever. 네, 오늘 어쨌든 이렇게 보고 싶죠. 네.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네네. 또 민혁이 형이랑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우리 로아랑 또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지금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 언제가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또 앨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혹시 머리도 바꿀 거예요? 머리 원래 이 색이 아니에요. 아, 이 색이 오케이, 여기까지. 아, 색깔도 근데 그냥 얘기하고 싶은데. 오, 그래요. 근데요. 얘기 안 할 거잖아요. 얘기할까요? 할까요? 그냥? 아, 근데 뭐. 네. 저는 그 색이 코토리 베이지예요. 코토리 베이지. 원래. 코토리 베이지. 네.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색이라더라고요. 저 토토로밖에 몰라가지고. 토토로. 그거밖에 몰라죠. 네. 코토리 베이지. 뭐, 코토리 베이지. 예쁜 색이겠죠. 베이지색 계열이겠죠. 코토리니까. 네, 근데 네. 좀 예쁘더라고요. 네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좀 빠진 건가요? 색이 좀 많이 빠진 많이 거죠. 빠졌군요.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쇼는요. 끝나자마자 재방송 되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도 재방송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보고 싶쇼 몰아듣기도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지난 방송도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요. 네, 실컷 보시고 뮤직앱 5에서 모든 회차 다시 듣기도 가능한 거 아시죠? 예. 아무튼 뭐 앞으로도 보고 싶쇼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사연은 어떻게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빈 씨가 한번 알려줄래요? 네, 사연은 아무 때나 보고 싶쇼 말머리 달고 네. 샵 7127번 네.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료는 단 한 통에 100원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매일 보고 싶고 그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민혁이가 되겠습니다. 끝곡은요, 이적의 웨일송입니다. 빈 씨랑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 안녕! 이 넓은 바다에 누가 있을까? 저 아득한 푸르름 네가 있을 것만 같아서 낮은 소리로 노래 부르며 숨을 쉬듯 너를 부르며 많은 시간이 지난 뒤라도 답을 해줄 것만 같아서 노래 내 노래가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 아주 오래전에 내 안에 새겨진 신비로운 기억 너의 맘속에도 맴돌까 힘껏 서로를 향해 다시 헤엄칠까 대륙의 건너편 바다의 저편 그 아스라한 꿈속 네가 있을 것만 같아서 수면 위로 솟구치듯 올라가서 가슴 가득 숨을 채우고서 길고 간절히 너를 부르면 답을 해줄 것만 같아서 노래 내 노래가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 아주 오래전에 내 안에 새겨진 신비로운 기억 너의 맘속에도 맴돌까 힘껏 서로를 향해 다시 헤엄칠까 환상 속에 너를 찾아서 한달음에 달려가며 얼마나 많은 물살이 갈라질까 날과 달이 쌓인 뒤 마침내 우리가 만나 태산 같은 물 보라 지려나 이 넓은 바다에 누가 있을까 저 아득한 푸르름 네가 있을 것만 같아서 민혁이의 보고 싶쇼.